어서오세요. 오래 기다렸어요. 아까부터 기다렸어요. 뭐 인사 이따위로 하냐고요? 아까부터 기다렸으니까요. 사람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자, 오늘 진행할 영상은 지난 편에 빈티지에 대한 이중잣대, 그리고 인간의 이중성을 토크바드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전편에 이어 2탄, 오마리자이죠. 자, 그럼. 어제 말한 거에 대해서 2탄을 이어가겠습니다. 인간의 이중성에 대해서, 자, 조금 더 보충을 하자면은, 삼성 경영 승계, 회계 비리, 비정규직, 뭐, TV 보면서, 뉴스 보면서 많은 비판을 합니다. 이재용, 뭐, 삼성 부회장,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나 막상 자신의 자녀가 아들딸 자녀가 삼성에 떡하니 붙었어요. 그러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집안 잔치를 합니다. 집안 잔치가 뭐야? 동네 잔치를 합니다. 뭐 말인지 알죠? 자, 그런 이중성이 있고요. 그리고 밖에서는 모태 잡으면서 초대남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쓰리썸 부부 교환 합니다. 그러면서 집에 가서는 자녀들에게 도덕성을 강요합니다. 그거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참 많은 생각이 들죠. 그리고 교회에서 예수 가지고 장사하는 목사들, 순진한 젊은 여신도들, 여학생들, 따먹는 목사들, 그런 패버리고 싶은 목사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뭐 목사 전체들이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 목사들, 뭐 말인지 알죠? 그리고 이제 뭐 빈티지의 이중성으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은, 그것도 어저께 못다한 이야기들 마저 토크아웃 해보겠습니다. 왜 빈티지도 아닌데 빈티지라고 그래요? 왜 오리지널도 아닌데 오리지널이라고 그래요? 내 말이 틀린가요? 그리고 뭐 그런 작은 이익에 자기 양심을 팔아버리는 분들, 그런 작은 이익을 위해서 큰 부자가 될수 있을까요? 그런 짧은 속임수로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릴까요? 자, 많은 생각이 들죠? 그런 분들은 일단 구제, 성지, 뭐 메카로 불리는 뭐 광장시장 한복판에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싶어요. 일단 그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그런 달콤한 속임수에 속지 않으려면은 본인이 내공을 쌓아야 되는데, 뭐 이거 뭐몇 년도 거예요? 이거 짭인가요? 이거 수출률이 어때요?
이거 어디서 팔아요? 이걸로 가는 게 각인가요? 돈 얼마 있는데 뭐 사죠? 그왜 일일이 나한테 다 물어보고 왜 내가 일일이 다 대답해야 의문은 없는 거잖아요. 제가 그 전에도 말했지만은 저 리바이스 직원 아닙니다. 왜 리바이스 직원이 해야 할 일을 왜 제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거는 리바이스 홈피 가서 Q&A에 물어보세요. 제가 이런 건 일일이 다 대답하고 대응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겁니다. 뭐 제가 뭐 카페나 블로그 글에서도 이런 거에 유사한 글을 올린 적 있어요. 그 이후로는 뭐 문의 글들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많소도 아직도 오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런 걸다 대답해야 할 의무는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저 리바이스 직원 아닙니다. 제가 리바이스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일단은 그 어저께 말했던 거 인간의 이중성과 빈티지에 대한 이중잣대. 자, 오늘부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진짜야만 돼. 많은 구독. 자, 여기 밑에 어디야? 이렇게 보시면은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구독 거기 있어요. 눌러주세요. 그냥 단순히 시청만 하시고 눌러주세요. 구독을. 좋아요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자, 많은 구독과 좋아요, 진짜야만 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디.